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의 봉노릇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세전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로 하나님 떠난 원죄와 저주 재앙을 끊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양자의 영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사 아버지의 은혜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한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아들로 부르신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천하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하나교회가 훗날에 기억되고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바턴을 이어받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예정하신 중남미 사역을 통하여 중남미의 역사는 모든 주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일본 전도 집회를 통하여 일본의 1만 귀신의 역사가 꺾이게 하시며 세계 군선교 대회를 통하여 군 현장의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생을 주와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실 그날까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끄시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강단위에 세우신 우리 신봉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른 뼈 무더기 같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듣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과 고향집을 찾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사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보십시다. 추석 연휴를 당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연휴를 통해서 우리 고향으로 집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단어를 치고 키보드 누르면은 그게 연결되는 것이 쭉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누가 세렸든지 성경을 전체를 놓고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365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늘 잘하고 있는 것이 염려죠. 아직도 오지도 않은 문제들을 놓고도 염려하고요. 온갖 염려투성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들을 가만 살펴보면 거의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 육신적인 것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다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한 가지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또 입는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또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육신적인 것, 그것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수고하지 않는데도 먹고 살고 허락된 시간까지 지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봄날에 양지바는 곳에 나를 묻어둘라 하면서 내가 추운 날 말고 따뜻한 날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들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머물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자식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식이 달라 하지 않아도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챙겨줄 줄 알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과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제로 붙잡을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더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필요를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면 거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한 만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생한 만큼 또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또 한편으로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시큰 고생해놓고 고생한 만큼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했는데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면 거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기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공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성공합니다. 많이 가진 거 있습니다. 소유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저주와 재앙이에요. 에덴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허감의 역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컷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도 먹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툭툭 내뱉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또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잘 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모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보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쉽게 던지는 말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는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차단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인생은
열심히 하고 애써서 몸부림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저주와 재앙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허감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허감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허감을 꺾을 수 있는데 허감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냐. 여름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들을 매고 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누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셔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해 나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나가시는데 겨우 먹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생애를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고생한 만큼 못 먹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전생애를 이끌고 가는 거기에 에덴의 축복의 역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만큼 또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뭔가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꾸 체험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감정을 따라 살다 보면은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뭔가 내가 뭔가 체험 위주로 뭔가를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것이 들어와요. 오히려 해야 될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에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은 사단의 머리가 깨뜨려진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역사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른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 속에 몸담고 있는 산업 현장 속에 나로 말미암아 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허감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 그런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바른 현장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하늘 시민권이 여러분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또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왜냐? 너희의 신분은 세상 나라 구하면서 살아갈 신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신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 것을 구하지 말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으로 기울었느냐. 나도 모르게 진정한 보좌의 축복이 뭔가를 몰랐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몰라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아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악한 허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가로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감의 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알게 되면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허감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감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영적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인 또 지식인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전문인들일수록 마찬가지죠. 또 정치인도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결국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치고 굳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비밀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게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영적 비밀 속에 움직여짐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부분들은 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흑암의 역사들을 깨뜨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시사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 비밀이죠. 악한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결국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게 돼 있어.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일을 꺾고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실패합니까? 뭔가 모르는 고난과 고통들이 계속되어집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렇게 할 바에 왜 예수 믿냐 할 정도로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세요. 먼저 흑암을 꺾으세요. 반복적인 실패 가운데서 뭔가 모르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은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관계 좋고 나쁘게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배우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악령이 들인 사울에게 결국은 다윗은 악령 사울이 악령대로서 다윗을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함께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악령 들린 사울이 공격해 올 때
그 사울을 다윗은 함께 맞붙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오해를 가져오고 여러분을 자꾸 공격한다면은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량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내 삶의 고통과 저주와 문제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 알면 알수록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게 될 때 그 배후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육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은 그것이 육신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순서를 잘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육신적인 응답을 자꾸 놓고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재앙이다 생각합니까? 영적인 재앙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재앙이 온 겁니다. 진짜 이해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 재앙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재앙이 오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먼저 떼야 합니다. 우리 배후에 능력가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모든 그름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느냐?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의라는 말은 바른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바른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것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에 의라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든다면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한을 받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237날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죠. 영의 역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역사예요. 사단도 영입니다. 악한 사단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 다 주께 맡기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삼킬자를 찾는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24시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밤에 편안히 잠자지만은 낮아빠 자지도 않고 신방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신방하느냐? 염려하는 자들. 특별히 염려하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는 자들을 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속이고 장난질 치고 있어요. 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대적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로 24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에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24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속에서 문제 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 최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면은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삶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은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왜 흔들리느냐? 나도 모르게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결국 문제 속에 속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들 다 빼앗겨버리고 그게 영향받아서 날마다 여러분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도록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여러분 망하기는 걸렀어요. 한번 받아볼까요? 나는 망하기가 걸렸다. 걸렸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아세요?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비밀을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세요.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해방할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방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해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증거가 될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많이 해방함을 받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장애물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증거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를 평안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육신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어느 날 보면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들은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게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에요. 어떤 상태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24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질 육신적인 중심하던 부분들이 영적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섯 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다니까요. 여섯 번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말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염려하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와요. 암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육신적으로 질병 온다니까요. 그 의사들 다 통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것은요, 엄청난 건강, 육신적인 건강도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그게 늘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게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염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면 결국은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착각하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착각해서 착각 속에서 오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7절에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염려하는 자들을 악한 사단이 배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그게 모든 것 더해지는,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393의 응답이 거기에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삼시대를 살리는 기조한 축복된 응답,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 축복된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영적 비밀을 먼저 가지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비밀을 여러분 가지게 될 때 육신의 세상의 것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비밀을 먼저 가지는 전도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축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게 하소서. 24시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의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자로 서게 하소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밀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
기도하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승복하고 다시는 귀한 축복된 애들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축복함을 알아주시다. 땅의 발을 두고 살아오고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속에 그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날마다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일본 전도 집회가 10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며 이신희 전도사회 4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10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군 선교 대회가 세계 군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제자를 주제로 10월 6일부터 이틀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승호 장로회 10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7일 세계 군 선교 대회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0월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일부터 5일까지 2023 일본 전도 집회, 7일 2023 세계 군 선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권찰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이덕규 집사 강정문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참여하는 렘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수 목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세 가족 속에 계시고요. 남구전도입니다. 4대 교구입니다. 김재원 성도님.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3대 교구 다사 성주 지역입니다. 황명석 성도 박상은 집사 가정입니다. 황지유, 예, 사진에 나와 있네요. 저 뒤편에 중층에, 예, 있습니다.
믿을 짓자에 나중에 함께 박수 칩시다. 예. 믿을 짓자에 말미암을류. 이름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굳히는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가문은 살리며 절대 망대 세우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한 가정입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입니다. 육아지역이죠. 손세엽 집사, 김소영 집사 가정입니다. 사진, 예. 우리 지금 택볼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이름은 손나연. 이름의 뜻은 열매 나의 빛날 연입니다. 붙잡은 언약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제목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생애 첫 예배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함께 렘넌트들이죠. 친구들 하니까 좀 그런데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또 출산한 개항 가정 이덕교 집사님 가정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재원 성도님 오늘 하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황지유, 손나연 귀한 축복 가운데 은약의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더욱더 은약 안에 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은약을 전달해 주고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먼저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어릴 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우리 귀한 두 딸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출산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산모에게도 건강을 알아주시고 귀한 가정의 태아를 통해 귀한 자녀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